동사하게 동사부입니다. 자, 이제 수학 공부법. 자, 이제 7탄입니다. 7탄. 벌써 이제 7탄이 되었고요. 자, 오늘 이제 선생님이 얘기 드릴 내용은요. 바로 선행이냐, 심하냐입니다. 뭐 사실은 뭐 이렇게 크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문제이긴 한데요. 이게 욕심이 불러낸 참극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쵸? 뭐 이제 부모님들의 욕심, 뭐 아이들의 욕심. 그쵸? 욕심이 또 없는 것도 문제이긴 합니다. 욕심이 있어야 되긴 한데, 그게 이제 좀 지나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선행. 그쵸? 중요합니다. 선생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. 선행.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. 할 수 있는 만큼. 할 수 있는 만큼. 능력이 된다면. 이게 중요합니다. 능력이 안 되는데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. 그쵸? 열심히 했습니다. 했는데, 어차피 나중에 다 까먹어요. 숫자만 바꿔도 못 풉니다. 배웠던 기억이 안 나요. 그럼 왜 선행을 합니까? 그렇죠? 그러면은 선행하는 보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.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선행을 해야지 기억에 남는 게 없는데, 심지어는 이러다가 수학 싫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선행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. 그렇죠? 그냥 시키기만 하면 돼요. 주입식이죠, 그냥. 그렇죠? 가만히 앉아가지고서 열심히 푸는 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. 그렇죠? 그래 놓고서는 나는 이 문제집 끝냈고 저 문제집 끝냈고 얘 끝냈고 얘 끝냈고, 그쵸?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. 서로들 자랑하듯이 막 얘기를 합니다.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거는요, 심화는 아무나 못합니다. 아무나 못해요. 그쵸? 심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뭐 타고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. 타고나는 거 정말 부럽습니다. 정말 부럽긴 한데요. 선생님이 봤을 때 수능을 봐가지고 대학을 가는 데까지는, 그쵸? 가는 데까지는, 대학을 가는 데까지는 타고나지 않아도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노력으로써, 그쵸? 극복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심화에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라는 얘기예요. 뭐 선행도 그만큼 시간 투자를 많이 했겠죠. 똑같은 시간 투자인데, 똑같은 시간 투자인데, 그쵸? 내가 무엇인가 족적을 남기고 갈 것이냐, 안 남기고 갈 것이냐, 뭐 이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누구나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선행을 할 것이냐, 아니면, 그쵸?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심화를 할 것이냐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방학만 다가오면은요, 그쵸?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어마어마한 선행을 합니다. 뭐, 심지어는 뭐,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과정 기하까지도 싹 다 끝낸 학생들이 있대요. 걔 중에는, 그쵸?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쓸 수 있는 학생들도 아주 소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심화까지는 아니지만은, 어느 정도의 심화까지 가려고 하는 학생들도, 그리고 앞부분에 있는 과목은 꽤 심화까지 간 학생들도 있어요. 100에 하나? 1000에 하나? 만에 하나? 너무 소수란 얘기입니다. 그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은요, 그쵸?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가 된다는 얘기예요. 굳이 그렇게 욕심낼 필요 없습니다. 적당하니 선행을 하시면서 심화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.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좀 깊이 있게끔 파는 거, 어려운 문항들이 나왔을 때, 심지어 숫자만 바뀌어도 처음 보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. 그렇죠? 뭐 이제 뭐 아이들 얘기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집들, 뭐 블랙라벨이 아니 블랙라벨이 왜 어렵습니까? 기출 문제 가지고서 대충, 그쵸, 몇 문항들 이렇게 짜집게 해서 들어가 있는 문항들이 많은데요. 그쵸, 그 정도 가지고 어렵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. 그러면 기출 문제집은 훨씬 어렵게 해요. 그 어려운 우리가 킬러 문제 같은 경우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렵지만은 포기하지 않고, 그쵸, 집요하게 끝까지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근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. 끈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. 그걸 기르는 훈련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. 훈련을 해달라는 얘기예요. 그런 훈련이 되어야지만 진정한 흔들림이 없는 상위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하실 수 있는 만큼 하십시오. 단, 그쵸? 적당하니 내가 심화를 해가면서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심화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있지 않습니다. 그쵸? 그때 시간 적게 걸리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. 어마어마한 노력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공부가 된다라는 얘기예요. 그런 공부를 해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. 아셨죠? 자, 포기하지 마시고요.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수학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.